안녕하세요. 개미연구소입니다. 오늘 영상은 잭점퍼 개미 군체 업데이트입니다. 모처럼 꿀을 주고 있는데요. 여왕 개미까지 나와서 모두 다 같이 돌아가면서 꿀을 먹고 있어요. 지금 현재 여왕 개미를 비롯해 일꾼 6마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한 13마리 정도의 애벌레가 안에서 성장 중에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나무 막대 같은 저 다리가 요즘은 제가 꿀도 여기다 주고 있어요. 제가 자연 상태에서 잭점퍼나 불독개미가 유클립투스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 이런 걸 먹는 거를 제가 관찰한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. 그런 것도 그렇고 요 나무 막대기를 한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 정도 갈아주면은 관리에도 용이하고 애들이 먹을 때 석고에 뭐 오염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봤고요. 사실 이렇게 활용한 지는 몇 주 정도 돼요.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고요. 보시면 여왕개미도 이제 조금 촬영에 그리고 저에 익숙해졌는지 보통 잘 안 나오는데 요즘은 부쩍이나 나와가지고 직접 꿀을 먹는 모습도 보여주네요. 생각보다 불독개미가 이렇게 날카롭게 생기고 사납게 생겼지만 불독개미라기보다 이 잭점퍼 같은 경우 되게 사납게 생겼지만 막상 점퍼라는 게 이제 뛰다잖아요. 이제 뛴다는 뜻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도망가는 데 익숙한 개미예요. 막상 채집할 때도 보시면 이 녀석들이 이렇게 메뚜기처럼 길게는 못 뛰는데 순간순간 짧게 점프를 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근데 다른 불독들은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 점이 가장 큰 이 잭점퍼만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꿀을 먹을 때 긴 턱보다는 저 작은 입 밑에 있는 수염을 활용해서 핥아먹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저도 예전에 개미를 키우기 전까지는 개미가 이빨이 사람처럼 동물들처럼 이빨이 있고 그 입으로 씹어먹는 줄만 알았는데요. 근데 막상 관찰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저 작은 입술 수염을 통해서 액체 먹이를 흡입하는 것으로 관찰됐어요. 그리고 심지어 그냥 설탕 같은 것을 줄 때도 그 작은 입술 수염으로 핥아먹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몰랐던 개미를 키우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 하나는 개미는 정말 깨끗해요. 이렇게 항상 꿀이든 무슨 먹이 활동을 한 이후에는 개미들은 항상 그 청결 유지를 위해 수염과 턱 그리고 더듬이 심지어 앞다리 여기저기 청소를 한답니다. 꼭 고양이 세수하는 모양이 저는 연상이 되는데요. 앞다리부터 입술 수염까지 정리정돈을 깨끗이 하는 모습을 한 마리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개미들에서 관찰을 했어요. 이 잭점퍼도 다른 개미들과 마찬가지로 청결 유지에 항상 신경 쓰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럼 오늘 이 개미 로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그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